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능력 시험 56급 대비 고급 강의를 맡은 천성옥입니다. 자, 오늘 문법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휘 문법 과목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을 수가 없죠. 네. 왜? 어휘 문법을 모르면 시험을 볼 수가 있을까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휘 문법은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에 과목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목으로 따로 공부하는 그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가 돼야 되는 거죠.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듯이 어휘 문법은 그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 강의는 그만큼 중요하고 학생들이 많이 문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학생들이 뭐가 가장 어려워요? 뭐가 가장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문법을 가장 많이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는 말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문법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고급으로 갈수록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면 아 이게 뭐지? 하고 좀 어려운 것들도 많고 또 하나 여러분 나라의 말로 되어 있는 사전들이 굉장히 좀 쓰지 않는 말, 좀 잘못된 사전들이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실제 한국인들이 많이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만 보고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해온 거를 제가 학교에서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너무나 이상한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하면 사전에서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대로만 혼자서 공부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학교나 아니면 뭐 어학원이나 어학당에 가서 공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들 아주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요? 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보고 있는 그 책, 저 그 참고로 하고 있는 만점에 도전하라 토픽에 대해서 좀 더 오랜 기간 그 뭐 다른 분들도 훌륭한 선생님이 많이 계시겠지만 토픽에 관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픽 책을 여러 권 그동안에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토픽 문제를 늘 새로 나올 때마다 그것을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토픽 시험을 보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국인처럼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을 제가 좀 길게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문법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전에 문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중급에서도 계속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네, 고급으로 갈수록 형태가 좀 바뀌는 문법이 나오죠. 그러나 새로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문법은 없어요. 계속 써오던 문법에서 형태가 약간씩 바뀌는 것들. 그래서 중급 문법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같이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거는 어디에 막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때 그럴 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각 문법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는 것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활용 형태를 익히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중요합니다. 왜? 동사에는 어떻게 쓰고 미래, 현재, 뭐 과거 형태는 어떻게 쓰고 형용사에는 쓸 수 없는 문법, 그 다음에 명사는 또 안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 형태를 익히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쓰고 말할 수 있겠죠. 상황에 맞는 문법을 표현하는 것도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시죠? 두말하면 필요 없는 말이, 두말할 필요가 없는 말. 그 다음에 유사 어휘의 문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사 표현. 이 그때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말을 많이 이런 그 예를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메모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화면만 보고 듣고 보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죠. 늘 메모하는 메모장이나 노트 또는 네, 책에다가 이렇게 같이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문법 형태를 학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의 말로 만들어진 사전을 보면 한국인들이 직접 쓰는 말, 쓰지 않는 말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것, 굉장히 많은 그 예문이나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쓰는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법은 어떻게 문법 강의를 하게 될지. 네, 총 25강입니다. 중급에서는 20강이었어요. 그래서 20강에 정말 필요한 문법들만 3개씩 해서 거의 3개죠. 피동사동 할 때도 3개씩 했으니까. 3개씩 해서 20개, 60개를 배웠는데 고급은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25강. 물론 고급에서 나오는 문법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좀안 배워도 되는 문법, 그리고 봐도 금방 쉬운 문법 이런 것들은 좀 빼고 어려운 문법, 같이 해야 하는 중요한 필수 문법만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3개씩 해서 25강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5, 6급에서의 필수 문법을 정했고요. 이것은 이제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5, 6급 수준에서 고급 수준에서 배워야 하는 문법들 이것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교재 있죠. 그 대학기관에서 나오는 교재라든가 한국어 교재에 나와 있는 고급 문법 그 안에서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강에서 3개의 문법 항목을 학습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예문을 문법이 어떤 의미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일단 두 번째로 보고 예문을 먼저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 이 상황에는 이 문법을 쓰는구나. 이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다양한 예문과 상황을 활용 연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분한 연습 문제, 문제를 알아야겠죠.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네,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네, 그래서 충분히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봐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토픽 형태의 실전 문제도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문법은 어휘 문법 문제 과목이 없어졌지만 읽기로 들어가 있고 읽기가 1유형, 2유형은 그대로 어휘 문법의 유형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뒤로 갈수록 세트 문제 안에 맞는 표현 고르십시오. 맞는 어휘를 고르십시오. 이렇게 해서 세트 문제 안에 읽기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연습은 정말 많이 필요한 거죠. 문법은 해도 해도 네, 끝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시험을 봐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문법 공부를 위해서 예, 저와 함께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그리고 자, 그 중급처럼 이런 형태로 갈 건데요. 일단 문법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활용 형태를 확인을 하죠. 문법을 이해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표현을 연습한 다음에 표현이요. 예문을 좀 많이 알아본 다음에 문제로 확인해보는 그런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다 한번 풀어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예, 이렇게 실전 연습 그 다음에 최종 점검까지 네, 실전 그 토픽에 있는 실전 문제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 점검까지 해서 문법을 정복할 수 있도록 네. 토픽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마스터 토픽과 함께 여러분, 저와 함께, 네, 토픽은 네, 천성옥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본 강의에서 만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넘어오세요.